우리나라 옛 이야기. 요술 항아리와 욕심쟁이 아내. 옛날 물빛이 고운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부는 조각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런, 어린 고기들이 그물에 걸렸구나. 어서 집에 돌아가거라. 어부는 어린 고기들은 모두 놓아주고 큰 고기만 잡았답니다. 그래서 늘 고기는 조금밖에 잡지 못했어요. 바람이 쌩쌩 불어 몹시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느덧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빈손으로 집에 가면 마누라가 무척 화를 낼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볼까? 어부는 힘껏 그물을 당겼습니다. 헌데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웬 항아리 하나가 걸려나왔어요. 이거라도 가져다 줘야겠다. 어부는 배를 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아주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지 못했다고 막 화를 냈답니다. 고기 대신 이 항아리를 가져왔으니 화를 풀구려. 어부는 항아리를 아내에게 내밀었어요. 그깟 더러운 항아리를 어디에 쓴단 말이에요? 당장 내놔버려요! 아내는 더욱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잘 닦으면 쓸모가 있을게요. 어부는 항아리를 싹싹 문질러 닦았어요. 그러자 항아리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일더니 잘생긴 도령이 나타났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어부와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느님이 복을 주신 모양이에요. 무슨 소원을 빌까요? 배가 고프니 우선 저녁 지을 쌀을 달라고 해봅시다. 어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앞마당에 쌀섬이 산처럼 높이 쌓였어요. 어부와 아내는 맛있게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답니다. 여보, 어서 항아리 도령을 불러요. 다른 소원을 말합시다. 아내는 항아리를 들고 어부를 졸랐어요.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이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보석도 많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항아리 도령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지 않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부의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기어이 도령을 불러냈어요. 도령이 나타나자 어부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줘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부의 아내가 또 소원을 말하려고 하자 도령이 얼른 말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원은 세 번밖에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벌써 두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으니 남은 한 번은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일에 쓰십시오. 말을 마치고 도령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어부는 아내의 깜짝 놀란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이것들을 보세요. 방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옷장은 비단 옷들로 가득 차 있고 감나가는 보물들이 상자마다 그득했지요. 우린 이제 부자예요. 어부의 아내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지냈어요. 그런데도 어부의 아내는 즐겁지 않은지 매일 곤란 얼굴로 어부를 졸랐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초라해요. 궁궐같이 커다란 집을 달라고 해요.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오? 욕심 그만 부려요. 내 얼굴을
복스럽고 예쁘게 만들어달랄까봐요.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열심히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소원으로 아주 많은 것을 이룰까 하고 말이에요. 여보, 멋진 생각이 났어요. 당장 항아리 도령을 부르겠어요.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도령을 불러냈습니다. 도령님, 마지막 소원이요. 다른 요술 항아리를 가져다줘요. 도령은 몹시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항아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사라진 것은 항아리뿐이 아니었어요. 산더미 같은 쌀도, 좋은 옷도, 값진 보물들도 모두 사라져버렸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어부의 아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재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부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를 조르는 것이었어요. 어서 바다로 나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와요. 어떻게 그런 항아리를 또 건진단 말이오? 아무튼 항아리를 건질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도 말아요. 어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러나 항아리는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바다 위로 둥실 달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큰 파도가 출렁거리더니 어부의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부 앞에 커다란 거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거북이 자꾸만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지 뭐예요. 어부가 등에 오르자 거북은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거북이 어부를 데려간 곳은 용궁이었답니다. 용왕님이 어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당신이 늘 어린 고기들을 잡지 않고 살려주었지요. 그것이 고마워서 보답의 뜻으로 요술 항아리를 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욕심쟁이 아내 때문에 다시 잃고 말았구려. 이제 우리 용궁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어부는 예쁜 용궁 공주와 결혼하여 바닷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린 고기들을 돌보는 일이 마음씨 착한 어부의 몫이었답니다. 참, 혼자 남은 어부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부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대요.